냄새가 근데 거의 쓰레기 수준이야. 케이 누나고 도아, 영민이 형 이렇게입니다. 일단 진짜 오랜만에 모였네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아, 누나 오랜만이야. 너 이렇게 성공했었어? 왜? 아,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집? 어. 아니, 직원이 일단 직원이 막 누가 내려오는 거야. 나 그 띵동 눌렀는데 그래서 문 안 열어줘. 근데 밑에 누가 내려와가지고 아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직원이래. 직원도 있어요? 깝치네. 아니 좀 많이 많이 깝치고 있지. 그러니까. 집인데 다 빚이야, 빚. 다 빚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열심히 하려고 좀 무리했지. 까부네. 그때 언제지? 너랑 이렇게 셋이 방송했을 때랑 집이 와 클래스가 약간 달라졌더라고요. 그치, 누구는 조금 집 좁아지고 있는데 누구는 좁은 내가 왜 도와도 이사했잖아. 좁은 대로. 아 진짜? 더 좋은 집으로 간 거 아니었어? 아니 좁은 집으로. 나도 좁은 데로 이사했거든. 요즘 형 아니 나도? 형? 이 새끼. 너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게니까. 야 요즘 도와 지금 BMW 그 320D인데 그 기아차로 바꿀까 생각 중이래. 그 정도야? 차 알아본대. 왜 도와 잘나 그럼 잘 정도면 잘 봤던데? 아니야.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옛날에 비해서. 그 사건 이후로?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고 딱 그때도 내가 계속 내려오고 잘 안 되고 있었어. 근데 방송에는 욕심이 많이 떨어진 건 맞잖아. 방송 못 쉬고. 잘 안 되니까 쉬는 거 아닐까? 왜? 아 누나가 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처음 봤죠? 이거 되게 달라 보인다. 오늘 좀 깝칠게요. 오빠 근데 깝치는 김에 음료수 좀. 아니 잠깐 타임 보여줄게. 야 음료수 좀 갖고 와. 그냥 여기서 말해도 들려. 반응 전혀 안 되던데? 음료수 좀 주세요! 포카리 좀 주세요! 어허 이런 거 노트북이야 마실 거 좀 갖고 와. 두 개요 두 개! 저는 두 개 먹거든요? 원래 보통 진짜 그치 원래 진짜 존경하는 뭐 이렇게 사장님이면 바로 예 하면 돼. 존나 느리게 진짜 내 아니야 제가 얼마나 충신인데. 그것도 바로 말하기 전부터 음료수 소리가 났어. 여기서? 들린 거야 우리가 작게 말한 것도. 와 진짜 웃겨. 그리고 아무튼 이게 나랑 오늘 어떤 건 했잖아. 형 왜 이렇게 갑자기 아 또 체인 나와서 기죽었네.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왜 이렇게 쎄까네 어딨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뭐야 제가 하도 정답!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하니까 우와 진짜 시작됐다. 감사합니다. 영민이 형 너무 까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여기 얘기해서 저희까지 얘기했으니까. 아 왜 어떻게 보면 MC가 두 명이야. 저희는 패널이잖아요 패널. 어떻게 오늘 영민이 형이 나랑 토크쇼 하는 거고 또 사조주 분들을 제가 모신 거기 때문에. 예, 뭐요? 먹으라고. 저 먹었어요 여태까지. 아 그래? 알아서 할게요. 옛날에 11살 영민이 아니니까. 장난이에요. 아니 약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영민이 형 그러니까 오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서적지로 존목 기술 많이 했잖아요. 한 2-3개월간 했는데 그동안에 불만도 약간 얘기하고 그 시절 좀 회상하는 분위기인데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 나한테 아직까지 근데 도와는 기억 안 나. 우리는 기억 안 날 거야. 우리가 단톡 있을 시절에. 진짜요? 아니 불만이 아니라 재미로 이제 그 만약에 우리 원래 멤버 다 있잖아요. 뭐 지훈아 윤희도 있고 다 있었으면은 한 명당 앞담화를 다 준비했었어요 말할 거. 그러니까 왜냐면 웃자고 뭐 재미있게 방송하고 유해하게. 아 근데 뭘까? 이따가 앞담화. 지금 하자. 아 좀 이따가 할 때. 아 앞담화 나한테만 얘기한 거였어? 다 얘기했지. 언니 근데 말했어 벌써? 아니 앞담화 뭐 할 거 있다고. 나는 근데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저는 네 명이서 하는지 몰랐어요. 유순이 올 거야. 아 진짜? 아까 왜 말해 몰래 온 분인데. 아 언니 진짜 개망쳤다. 괜찮아. 누구 나는 줄 알았는데. 뭐 서두춘데 뭐 다 알잖아. 근데 왜 네 명이서 하는 줄 몰랐대. 아니 나는 나와 거랑 셋이 한다는 느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줄 알았어. 왜냐면 채연이한테 연락도 얼마 전에 들었어. 아 진짜? 아 원래 영민이 형 나랑 셋이 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내가 몰래 온 게 있으니까. 아 근데 이노가 이제 끝단이 뭐냐면 영노 쇼 할 때는 포스터 걔 제대로 올리더니 노영 쇼 할 때는 포스터 그냥 지훈이 올리더라고. 아까 오빠가 진짜로. 아 진짜? 들었어요 제 얘기. 야! 뭐라고? 이제 영노 쇼 할 때는 이제 포스터 제대로 해서 영노 쇼 이렇게 하는데
노영씨 쇼는 이렇게 자기 혼자만 하는 거. 아, 그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빈정 상했을 텐데 눈치 깠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내 노트북이랑 나랑 의사전도 잘못됐어. 아, 알겠습니다. 내 노영 쇼 한다. 서초치 특집을 했는데 얘는 내가 혼자 자체적으로 한 줄 알았어. 아, 그러면 노트북이 날 무시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아무튼 노영 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빠도 진짜 나만큼 상처 잘 받아. 진짜야. 나도 잘 받는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서초 특집 때 욕 빠졌잖아. 우리 이런데 돌멩이 던져서 기억을 못해. 너가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로 영민이 얼마나 흘렸냐. 아 근데 솔직히 영민이가 제일 잘 받아줘서 그랬지. 아니 너는 근데 하면, 너는 하면 개정식하고 왜? 제가 누나를 뭐 역을 쳐다보면서 아 그래? 그치 영민이가 하면 아 맞지 맞지 그래서 니야 너한테 한마디만 하면 막 이러면서 역을 쳐다봐. 맞지 그건 맞지. 나의 하다가 그러면 맨날 지우가 옆에서 한마디 지우다가 이거 또 삐졌어? 그러면 또 안 삐진 척, 다 삐진 척 다 해놓고 제가?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면서 이러면서 그건 아니고 그때는 부지런해놓고서 그러니까 나를, 영민이한테 갔지. 그래 날 이뻐했잖아 누나들이. 아 진짜로 아 이뻐했잖아. 아 이뻐했지 나만의 친구. 오빠보다 은미 오빠를 더 좋아했을걸? 맞아. 그래? 아, 너는 그래. 그냥 인스타 만화에서 그냥 얼굴만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랬지 존나 재미없었어 니는. 근데 맞아 나도 가끔 서적지 모임을 살 때 이게 멤버가 누구였나 멤버에게 존나 재미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멤버 이게 말해드릴게요. 있으나 마나 인정할게. 왜냐면 그냥 모이잖아. 되게 동그랗게 모여요. 그럼 또 봐봐. 근데 영민이가 있으면 재미있어. 재밌거든. 근데 너가 없으면 없어도 돼. 영민이는 이렇게 너가 없으면 아니 영민이가 없으면 인호 영민이는 이랬는데 영민인데 인호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근데 나 인정할게요. 왜냐면 근데 워낙 아니야 장난이야. 아 워낙 말 많은 사람들이니까 진짜 낄 데가 없어요. 나는 그냥 가면은 그냥 들으면서 혼자 계속 술 먹고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영민이 형도 말 많은 거 알죠? 말 많은 채인 형 말 개 많거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채인 누나가 나랑 계속 이 오디를 계속 채워. 방송 안 하니까 계속 누나 어땠어? 하면서 누나 뭐 이영사 성대모사 해줘. 뭐 했어? 영민아 네 얼굴 왜 그래? 왜 똥 색깔이야? 내가 옆에서 가까이 잠깐만 영민아 너 약말 먹었니? 막 약간 채인 누나가 장난치고 미치고 그러면은 내가 막 누나한테 누나 얼굴이 더 커질 것 같아 막 손에 장난치고 막 이렇게 놀리고 놀았지. 그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설이나 아니면은 뭐 유은이나 이런 애들 유은이 특히 내가 채인 누나한테 한번 고백하면은 오빠 왜 말투가 왜 그래? 언제한테 그래요? 유은이는 오빠 오빠가 양말 먹었었네요. 그럼 야야 입냄새 난다고 놀리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면 얘가 잘못한 거야? 그냥 오빠 자체가 문제예요. 맞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지. 거기서 옆에서 너도 이러고 있었지. 근데 나 같은 애 한 명 더 있었잖아. 누구야? 지우. 아 그치. 나 같은 나랑 똑같은 애 지우야.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놀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갑자기 한마디 해줘야 돼. 막 이거 놀다가 잠깐만 인호 어디 갔어? 맞아. 그러면 이거 해줘야 돼. 맞아. 아 근데 거기서 또 빠꾸민 게 지우나가 자기도 비슷하니까 인호 여기 있어 하면서 존재감 나타내고 존재감 호출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상했거든. 야 진짜 인호랑 지우랑 둘이 방송하면은 와 오디오 진짜 어떡하냐. 비주얼은 진짜 괜찮은데 어떡하냐. 둘이서 해본 적 없지. 지우나랑 서로 꺼려해. 서로 알아. 그러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 K 할로윈 파티 때 나랑 지우나를 딱 했잖아. 아 맞다. 그래서 방송을 했었는데 누나 우리는 서로 방송 안 하는 게 낫겠지. 지우나 맞아. 그래서 방송이 아니라 지우나랑 이노랑 하면은 사진이야 사진. 진짜로. 아 진짜 슬라이드 쇼야 그냥. 움짤. 움짤이에요. 서로 말을 너무 안 해서. 재밌었지. 워낙 또 친하니까. 아, 막 이렇게 또 4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모이니까 또 재밌게 막 나오잖아. 그때 그 시절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아, 재밌었어. 그래서 근황 토크를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거기 때문에 뭐하고 지냈는지 좀 물어봐도 되죠? 그럼요. 제가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좀 허접하게 할게요. 네. 일단, 뭐, 형은 도와서 물어보고 내가 체인노트 물어볼게. 도와 씨는 요즘에 근황이 어떤지? 저는 근황이요. 일단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올랐어요. 뭐가요? 시상식에. 축하. 인호도 올랐잖아. 네. 인호도 올랐어. 너무 기분 좋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득표 수가 나왔더라고요. 어때요? 그 당신의 그 껴있는 그 멤버를 말해보세요. 당신이랑 또 누구 있죠? 버퐁님, 낭만고양이님. 뭘로 올라간 거예요?
그 라이프인데 라이프 안에서도 생활 스포츠 아 그 당구니까 거폭 그리고 도화 낭만고양이 그리고 그 금강년 아니야? 그리고 어떤 잘 모르시는 분? 잘 모르시 다섯 명인데 참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1, 2등 투표수만 아니면 네네네 1등이나 2등 투표수만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하자 하고 했는데 네. 오늘 2등 나왔더라고. 어 오늘 지금 2등이 현재 투표수가? 네. 투표수 많이 나왔어 25.8인가? 어 25.8 어. 그래서 오. 1위는 누구예요? 제대로 거폭 거폭 거폭형 아 거폭 거폭투는 거폭 투표해? 아 나 너도 했지 아 왜 근데 거폭이는 그래도 투표가 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또 봉준이 팬들이 또 이렇게 봉준이가 이김 한번 싹 넣어주면은 맞아 또 가서 해주기 근데 때문에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도화도 나랑 도친 개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치 근데 투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모르겠어 도화는 거기 가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투표해달라 그래 누구? 저기 아 왜요? 아 너 너무 아, 아 장난 아, 장난이에요 아 농담이지 누가 아, 이러니까 아 알았어 아, 너가 이러니까 용문이 노래 알아? 아니 몰라 브레이크 찍어야 봐 알았어 도와갔다 다 죽일 거야 나 간다 너네 맨날 나 간다 하지마 이상한 거 하지 마 오케이 알겠어 아 그래가지고 도와는 그러면 요즘에 그냥 그 사건이 이거 잘 되고 있는 거지 아니 다시 그러니까 내가 얘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한 게 방송 막 한 달 동안 막 쉬어버리고 막 그래버리니까 요즘에 뭐 잘하고 있는 거 자리 잡고? 네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오래 쉬다 보니까 유튜브의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좀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근데 요즘에 방송 되게 늦게 키더라고 아 저는 잘 근데 나쁘지 않아요 평소랑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나는 늦게 키니까 그래도 막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보고 있어 난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그게 왜? 그 시간대에 하는 게 알았어? 아, 보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도화한테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도화한테 이거 좀 뭐 지난 얘기 좀 어쩔 수 없는 프레임이잖아. 도화에게 연보성이랑. 이쪽 군대 가는 거 아시죠? 같이 가주실 거예요? 아니 뭐 같이 간다고? 아니 원래 군대 가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가주는 거 알지? 아 근데 보성이가 그 나를 초대할까? 그런 자리에? 그치 그것도 좀 그렇지 너 갈 거예요? 저는 섭이가 아까 연락 와서 가야지 했죠 네. 가야죠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긴 한데 아침이니까 어차피 갔다 오 근데 그 직후형도 오실 텐데 그만 하더라 개새끼야 일단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아 뭐 그거 있어? 뭘 아 그런 거 없어 아니야 손 없어. 잘랐어? 아니야. 아, 손에다 절했어? 아 진짜. 아 물론 체인은 어떤지. 아 누나는 요즘에 뭐 보시네요? 근데 누나는 내가 봤을 때 방송보다 뭐라 그럴까? 욜로야 욜로. 아 아니야 나. 누나 뭐 하고 지냈어요? 아 이제 이사했어. 이사. 어디로 하는 거예요? 원래 거 근데 집 진짜 좋은데 왜 이사했어? 어? 거 벌레 나오더라. 예 뻥치네. 진짜? 아니 누나네 집이 저 BJ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맞아. 왜냐면 그 집 근처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집 구조도 진짜 잘 돼 있고 막 그 매트 같은 건가? 그러니까 아 그거 네가 달라고 했었잖아. 맞아. 버렸어. 너 그거 존나 많대. 왜? 버렸어. 아 근데 이제 끝났더라고. 왜 버렸어? 여따가 버리지. 어 그 진짜 나도 버리지. 그러네. 진짜 좋던데. 아 진짜 버렸어, 좋아. 버렸어. 집이 진짜 좋아. 막 무슨 매트가 있는데 거기 놓으면 진짜 그냥 바로 자요. 눕자마자. 아 너 줄 걸 미안해. 거의 맞아. 체스트하우스라고 많이 했었지. 맞아. 얘를 많이 좋아해. 사람들이 막 다 놀러 왔었는데 벌레가 나와요. 왜 이상한 거야 근데? 벌레 났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응. 진짜로. 되게 오래 살지 않았어? 꽤 살지 않았어? 응, 2년. 어디로 갔는데요 이사를? 그 거기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로 갔는데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이사해서? 언니는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힘들어서 갔죠. 아 방송부는 거의 안 해. 아 저 이제 이사 가면서 정말 새롭게 저 진짜 열심히 이말을 한 3년째 듣고 있어요. 아 진짜 이런 프레임 좀 쓰지 말라고 방송 안 하는 프레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했다. 근데 집이 너무 크고 내가 사는데 너무 크고 그래서 아담한 이런 사이즈로 가고 싶은데 짐을 넣었을 때 이제 다 넣고 아담한 사이즈로 가야 되잖아. 근데 형, 누나 근데 언제부터 아가리가 영민 형처럼 이렇게 투머치 토크가 됐어 이렇게 들어? 우리 이런 사람 아니야.
아, 근데 지금 우리 오빠니까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같더라고요. 도아한테 하품 당한 게 잠시 좀 이상했어요. 아니 약간 기어 오르더라고. 싹가지가 없게. 아니 도아가 우리가 맨날 도아나 내가 얘기하면은 채인 누나가 옆에서 좋아 이랬거든. 재미없으면은. 저 약간 30분 있다 가야 되거든요. 잘 버텨보세요. 오케이. 누나 근데 누나한테 그 오메킴은 뭐야? 어? 채이에게 오메킴이란? 그럼 뭐 갖고 노는 애. 아 진짜 요즘에 뭐 어? 뭐예요? 아 솔직하게 말씀해. 아 내가 뭐 그런 애가 아니지. 채이에게 오메킴이야. 유은이. 유은인데도 채이 누나한테 뭐가 엮여 있어? 아니 나랑 뭐 엮여 있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예뻐하는 동생이지. 예뻐하는 동생이다. 궁금해. 그러면은 딱 그 유은이랑 오메키미가 약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컨텐츠 때문에 약간 우결이냐 뭐냐 유메키미나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요? 나 지금 이해 못했어요. 유메키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 유은킴에 대해서? 네네네. 나랑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만약에 진짜 둘이 징결한다고 해. 그럼 뭐라고 해줄 거예요? 축하하는 거지. 축하하는 거지. 사귀는 거지 뭐. 다 개인적인 게 좀 있구나. 어떻게 유은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랑 사귀는 게 아닌데. 아니 그래도 너랑 친한 동생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왜 화가 나 있어? 아까 네가 하품에서 아 치지 마 더러워. 아무튼 나랑 사귀는 게 아닌데 둘이 사귀는 건데 뭐 나한테 뭔 상관이야. 맞지. 근데 뭐 둘이 잘 되면 뭐 좋지. 그치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어. BJ 커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사실. 나는 넌 누구랑 사귀고 싶은데? 아 이제 그만한 커플라고 해. 누구? 어? 네 누군데? 맨날 말하는 사람 유시야? 네 근데 우리랑 있을 때 맨날 지효누나 좋다 했잖아.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 한간에 서두춤 이렇게 얘기할 때 영미 저 새끼 지효누나 꼬시려고 우리랑 맨날 모이는 거다 이런 얘기 있어? 인정? 맞아. 아 저는 근데 그때 솔직히 조금 마음이 있었지. 아니 솔직히. 진짜 없었어요. 전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좋아요. 아, 저 지훈이한테 1도 마음이 없어요. 아니야, 그냥 오빠는 예쁜 애도 좋아해. 그때 맞아. 아니 왜 그랬냐면은 난 진짜 얼굴 안 보고 지훈아를 내가 왜 자꾸 이쁘다 그랬냐. 그때도 말했겠지만 내가 BJ를 하기 3일 전에가 2014년도가 15년도 시상식이었어요. 따라가는데 그때 지훈아랑 누나랑 공연한 날 그때 시상식 있죠. 딱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딱 어디서 존나 예쁜 여자가 있는 거야. 그게 지훈아였어. 그거 나야. 그건 좀. 딱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훈아가 와 이쁘다 해서 또 이렇게 친해졌으니까 지훈아 이쁘다 이렇게 한 거지. 누나 아니야 너 뭐 도구모음? 저 사람도 야 처음에 비아 발음 다 쳤나 이씨. 비아한 거야 저게? 뭐라고 했는데? 누나 아니야라고 하는데 왜 저게 비아야? 인정 맞는 말했는데 왜 쳐야? 아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각자 멤버들끼리 서조지가 어떻게 탄생한 건지. 아니 근데 원래 그냥 사람들이었는데 명칭은 선생님, 네, 여기서 그 명칭은 어떤 개새끼 때문에 생겼죠. 누구? 어, 개새끼가 누구야? 도아야. 개새끼? 아, 그것 때문에 서두란 말이 탄생했죠. 예, 예,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 응? 그러니까 직공이랑 술먹고 있다가. 아, 도아야. 도아야, 네. 도아가 왜 이 시간에?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좀 오해가 있다. 우리 원래 이렇게 다 술 먹는다. 사실 근데 나 사실 근데 그 도아야 사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 도아야 그게 평소였으면은. 누구 한 건데 왜? 평소 조용히. 네. 네네 말씀하세요. 평소였으면은 원래 그 그냥 지나가는 거였는데 그때 내가 연보랑 우겨하고 있어가지고 사건이 커진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원래였으면 다 친하니까 도아랑 그래 야 도아 미친 듯이 막 하는 거 했는데 그치 막 도아랑 사귀는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막 그랬는데 맞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나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방송 키니까 술 먹은 상태였는데 몇천 명 들어오니까 제가 막 갑자기 방송에서 또 난리가 났었죠. 제가 나 때문에 울고 그랬지. 내가 왜 안 사귀는데 사귄다고 들어야 되냐고. 맞아 아 그다 아, 그거 못 봤어. 내가 보이시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우리 저 단체 카톡을 다 보여달래. 맞아. 그래서 완전 난리 나가지고 단체 카톡 다 보여주고. 근데 슬펐던 건 뭔지 알아? 뭐?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는 거야. 자기들이 그때 그 시절에. 아, 진짜? 아무 말도. 혼낼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거기 왜? 이런 느낌 있지. 그 영민이가 거기 왜 껴있어? 뭐야 에이 그렇지 마. 걔네가 너랑 왜 놀아? 뭐 이솔이랑 도아가 너랑 왜 놀아? 뭐 지우랑 아, 뭐 그때는 아리였지. 아리가 왜 놀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었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은 서주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한 거 말고 우리가 왜 모이게 된지는 기억이 안 나.
아니 나는 기억은 아닌데 원래 나는 언니들이랑 노는 거 좋아했었고 맞아, 맞아. 그때 영민이 오빠인가 인호 오빠인가 둘 중에 한 명이 방송을 같이 하자 했었어. 누구랑? 그래서 우리 왜 거기 갔다 왔잖아 웨이크부터. 그거 전혀 훨씬 전 훨씬 전이야. 어, 훨씬 전이야. 훨씬 전. 아, 그러니까. 근데 그 단톡이 생긴 건 그때. 아, 알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 와. 바로 그거야. 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오. 아이가 그 설이랑 이제 인호랑 어떻게 서로 먼저 이렇게 친해졌어. 어떻게다가 뭐 어디 가서 친해졌나? 무슨 공식 방송인가 어떤 어, 그런 거 나가서 이게 인호랑 친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벌통즈 이제 멤버가 이렇게 있어서 어, 술 한잔 같이 먹자 해서 이제 인호가 불렀는데 이제 인호 혼자 가게 되니까 나도 같이 가서 그때 같이 술 먹다가 친해졌어. 어, 맞아 맞아. 그러다가 이제 그게 생겼어. 항상 술 먹을 때마다. 근데 죄송한데 트름을 하시던가 말을 하던가 동시에 하지 마세요. 피치 잘하세요. 저 비트박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깜짝이야. 그래서 술을 하지. 진짜 그래 그랬었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지. 맞아 맞아 맞아. 저희 한창 또 이게 탄생이 됐고 우리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씩 있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래서 서조씨 진짜 많이 먹었잖아. 술도 많이 먹고. 어, 뭐. 근데 약간 우리 둘만 서조씨에 대한 그게 많은 것 같고 둘은 별로 아, 관심도 없어 보인다. 그, 재밌었어. 진짜. 난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누나가 제일 신나서 제일 재밌게 놀았잖아. 우리가 놀 때 맨날 대전 맨날 놀고. 근데 나는. 근데 이 누나 진짜 너무한 게 맨날 우리는 가족이다. 어? 이제 너희밖에 없다. 이래놓고서 우리 딱 그 해치 딱 됐을 때 바로 그냥 뒤돌더라. 인정? 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 봐봐. 너랑 나랑 좀 마주보고 있었어. 한 명이 이렇게 뒤돌았어. 그러면은 너는 계속 보고 있을 거야? 너 뒤돌지. 그치? 어. 똑같아. 너가 이렇게 뒤돌아서 내가 먼저 등 돌렸다고? 어. 아 또. 어 근데 진짜야. 아 이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와해가 이게 진짜 이게 와해가 있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너가 그랬지. 돌멩이 던진 사람은 모른다. 어. 맞은 사람은 안 돼. 네가 모르는 거잖아. 네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인호한테 말을 잘 안 걸었어요. 왜? 네. 이렇게 삐져서. 어, 지가 막. 아니야, 아니야. 지에 관련된 거 조금 지 요만큼만 하면. 뭐, 제가? 왜? 왜? 입 대빨라가지고. 지금 봐요. 지금 눈이 여기 있는 거 같죠? 여기 있어요. 아, 네. 아, 어, 좋아. 어, 이런다니까요. 아, 솔직히 저는 그,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나요? 뭐야. 그, 다 같이 우리 놀러 가는 거. 뭐, 어, 나, 뭐 어, 괜찮죠. 네. 이제 그 지우 누나 아는 곳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때 한번 여행을 딱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 이게 우리끼리는 되게 심각했어. 아 이거 우리 이렇게 어. 노는 거 좀 걸리면 좀 그렇다. 어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었는데 아무래도 역캠데이고 이러다 보니까 걸리면 그렇다 해서 딱 갔는데 당일로 놀러 갔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TV를 켜고 방문하고 있어. 맞아. 그래서 어, 우리 근데 여섯 명인가? 얘는 안 갔어. 얘는 네, 안 갔어. 저는 그때 못 갔어. 어. 우리끼리 막서 막 와 재밌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보고 있었다. 근데 저기서 누가 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유은이가 먼저 발견한다. 어, 저 이렇게 놀다가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이렇게 놀다가 우리 영민아 이리 와봐. 이게 놀다가 바로 이게 있다가 그러니까 돌잖아, 돌았잖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왜 돌았는지 연구자 모르잖아. 왜 아프리카? 안 걸렸죠. 걸리진 안 걸리진 않았고 그때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막 그때 거의 남자들끼리 노는 것처럼 놀았어. 막 술 게임 하는데 막 얼굴에다 물 뱉고 막 쌈장 던지고 얼굴에다가 어, 아 진짜 물 뱉는 건 누가 먼저 했지? 체인 누나가 뱉었나? 지효 누나가 내 얼굴인가? 아, 이노 얼굴이다. 이노 얼굴에다 물을 팍 뱉었는데, 이노가 나한테 뱉고, 그 다음에 막 쌍장 던지고, 어. 막 얼굴 막 이렇게 하고 놀고 재밌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거야.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지금, 그때는 좀 민감할까 봐 말하는데, 어. 그때는 형은 진짜 사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 진짜 없었어. 아, 진짜 지효 누나라고 했는데, 사귀는 같은 사람. 아, 어. 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저 친구구나? 저는 솔직히 있었죠. 누구한테요? 이거 없으면 거짓말인 게, 말도 안 되는 게, 여잔들인데, 그 사실 막 이렇게 막 얘랑 꼬셔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여자로 느껴지는 사람 없었다고? 어 진짜 없었는데 저는 아이가 막 저 제가 이미지가 뭐가 있다고 그걸 구박치겠어요. 도와줘요? 아 아니 아까 그 말은 내 모르는 말이잖아.
아, 아, 아 그래서 조용히 했죠. 아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해체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 우리가 아, 해체까지는 아니고 왜 우리가 다 멀어지고 아, 왜 저 나한테만 그래? 아 진짜 나는 억울합니다. 아 본인들 생각은 어떤지 왜 하게 됐는지 부업도 어 말해보세요. 우리가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확 멀어진 거 알지? 어. 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멀어졌는지 한번 그거 콩깍 게임 하자. 하나, 둘, 셋.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렇게 할게 이노야. 우리가 어쨌든 다 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에 둘이서 공감을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거야. 이제 이노가 이렇게 찾아가다가 도와야 그 사건 이후로 직호 형이랑 이제 방송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맞지? 여기에 내 마음에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직호 형이랑 방송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이노도 한창 막 계속 학고로 세월이 길었으니까. 계속 이제 방송이 더 중요하게 됐지. 이제 방송 끝나고 우리 한 잔씩 했는데 이제 못 나온다 그러고 내일 방송 있다 그러고.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오빠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해는 해. 이해는 그래. 해.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어. 이해를.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남자 멤버가 나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뚝뚝뚝뚝 하게 됐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있으면서 방송적으로 이용하거나 억으로 살짝이라도 끌려는 느낌이 들거나 이런 느낌을 아예 우리가 맞아 그때 그랬었어. 아예 안 했었는데. 오빠가 조금씩 우리 같이 논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가 설명이 안 됐던 것들이 계속 몇 개가 나갔어 우리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닫은 거야. 자꾸 방송으로 얘기할 것 같다. 자꾸 방송으로 얘기할 것 그리고, 같다. 그리고 안 할게 이렇게 해놓고 자꾸 그 다음날 자꾸 저 지금 뭐 자꾸 자꾸 이런 식으로 다음날 이렇게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안 할게요.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어머 나 이렇게 흥분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노 이제 안 그럴 거야 안 그런다고 했어 하면 다음날 또 갑자기 여기 욕망 막 이런 느낌. 누구야 그런 느낌 있잖아. 누나 나 아닌 거 알잖아. 그치 아니지? 아닐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애들한테도 이제 아니래 이제 안 그러겠지 근데 알겠어. 너 그 다음날 이제 안 그러겠지? 하면서 여기 다음날 제목 아닙니다. 막 이러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호가 정말 잘 되고 싶구나 응원은 해주겠지만 엮이고 싶지는 않다 약간 이제 그러니까 엮이고 싶다는 말보다 이건 웃기려고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거지. 단톡방에서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자꾸 역캠들 입장에서 방송에 새가 새 나가게 그치. 되고 인호는 그냥 여기까지는 이해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여기까지 얘기한 건데 거기까지도 이해를 못 해주는 입장이었고 그치. 그래서 이제 인호 이해는 한 거죠. 같은 BJ로서 인호가 이제 열심히 방송하고 시청자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나 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되 더 이상 깊게는 얘기를 못 하겠다 라는 거였죠. 설명이 이렇게 잘한다. 아 청수는 아니죠 여러분들. 청수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재밌자고 우리가 막 이렇게 장난친 거고. 근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오빠가 또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 뭘?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하는 말인가? 아 그거 인생 Just my way. 아니 이 사람들 나한테 쌓인 게 맞네. 난 진짜 그런 걸로 한 거 없었어. 그래서 아니 뭐야? 그게 처음 듣는데. 아 그랬지. 아니 이거는 나 혼자 생각이었어. 아 사람들한테 말한 거 아니야. 그래. 아 근데 카톡 프로필이 그게 오래가 있어가지고 방금 생각 말하길래 생각난 거지. 근데 그 카톡 프로필 얼마 전에 바꿨죠? 지금 뭐예요? 지금 뭐야? 지금 아무것도 지금 웃는 표지 그냥. 아 진짜? 웃음이 나와? 뭐야 늘었어. 그러니까. 그럼 너의 해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갑자기 흩어졌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만남인가? 왜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아, 제 주관적인 얘기 못합니까? 아, 그러니까 내 생각만 말할게. 내 생각은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이사했을 때였어. 역삼도. 잠시 역삼도 이사하고 막 방송 준비하고 바쁘고 내가 막 연락이 못 가고 이럴 때 많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내가 못 간다고 몇 번을 말하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얘는 또 못 오겠지. 그래서 왜요? 또 뭐 틀려고요? 왜? 뭐 틀려? 노눈치? 이 뭐야? 노래가 노눈치야? 노래 제목이 노눈치예요?
눈치가 없다고? 눈치가 없다고? 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 그래가지고 점점 멀어지고, 내가 나도 좀, 이렇게, 같이 놀고 싶대. 아, 내가 바빴을 때는 연락 안 했는데, 먼저 연락하면 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졌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생각을 했으면은, 예, 예, 예. 연락을 좀 했어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뭐, 나 때문이다? 아니, 우리 생각은, 너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네. 자연스럽게.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네 생각, 너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네. 같은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전부 다 분산된 생각이 없었어. 근데 점점 분산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 뭔가 이렇게까지. 단독방은 아직 있어? 없지 않아? 나가진 않았어. 난 몰라. 난 핸드폰 바뀌었잖아. 그래요? 아, 나도 번호 바뀌었구나. 근데 그게 이게 입장 차이 뭐냐면은, 인호는 진짜 인호 말대로 막 방송이 이제 좀 더 잘 되고 있고, 막 방송이 이제 좀 더 어떻게든 중요하고 놓치지 않을 기회야 되니까 열심히 하게 됐었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인호가 이제 좀 이제 방송에 더 집중을 하는구나. 아, 근데 그래도 이제 뭉쳤잖아. 괜찮아. 근데 진짜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야 안다고. 약간 좀 오빠의 입장에서도 어떨지 다들 말은 안 했지. 한번 겪어보니까 알겠지? 어떻게 한번 겪어보니까. 아, 뭔 말이야. 안돼. 너 말해. 내가 인어였어도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인어였어도 이렇게 우리끼리 단톡한 거 막 방송에서 가끔씩 떡밥이라도 좀 주고 조금이라도 친구가 더 끌고 싶고 얘기하고 웃기고 싶고 약간 이런 건 나도 그랬을 것 같긴 해. 내가 그 입장이어도 막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때 입장에서는 근데 왜냐면은 그리고 인어 오빠가 진짜 그 당시 좀 힘들어했어. 왜? 방송에 대해서. 아닌데? 그럼 뭐 난 죽었어야 되니? 그때는 나 방송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 아예. 그러니까 한해도 포기 완전 거의 사람이 포기 상태였어. 아니야, 포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진짜 즐김이었어. 방송은 취미생활이었어. 그래서 항상 최근형이 난 너 왜 방송 이렇게 하면 잘 될 건데 안 해. 전 이게 편하고 끝나고 이렇게 편하게 노는 게 좋아요였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눈 돌아가지고 열심히 하게 된 거지. 그치, 한 번 딱 크게 되면 그렇게 돼. 뭐 필요해요? 이 오빠 눈치가 없네. 이 오빠 눈치가 너무 빨라.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잘못한 거라. 아니야. 와, 진짜 또 삐졌네. 아니, 삐진 게 아니라 잘못은 인정. 내가 왜 잘못한 거 인정한다고. 아, 근데 아니야. 오빠라는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건 다 알아. 진짜. 아세요? 어, 진짜로? 진짜 알아. 아, 근데 김인호 스타일은 딱 이거예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쉽게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네. 맞아. 그러니까 인호 자체가 사람 만날 때 한 번에 이게 빡 다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니야. 되게 사람을 오래 보고 친해지는 스타일. 그치. 아무리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자기 속 얘기나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라서 그게 문제인 것 같지. 그래, 맞아. 고맙다. 근데 다 그렇지 않아? 너, 아니 근데 나보다 심한 애가 얘야. 근데 난 채연 언니한테 다 말해. 내 인생 뭐 전부 다. 오, 진짜? 나 채연 언니한테 진짜 다 말해. 아닌 표정인데? 아니, 채연 언니는 나한테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그거지. 표정이 그만 좀 말했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 길 피나서. 아니야. 이게 바그린 좀. 아, 피났어? 너무 아파. 이게 좋은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해체한 거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나 많이는 못 준비했어요. 질문을 내가 좀 많이 받은 거예요. 공지에 달았으면 많이 달았을 텐데 공지를 많이 못 달아가지고 아니 댓글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도 급하게 좀 질문 받았거든. 여기에서 솔직하게 다 대답해 줄 수 있죠. 시청자들한테 받은 건데 저 첫 번째 보이나요? 네. 조금 이거 하나밖에 없나 봐요. 이게 좀 깔끔하잖아요. 네. 아, 오케이 이걸로 할게요. 할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네. 존목실 대장은 누구였는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난 내가 먼저 올게. 나는 채인우. 왜냐면 행동 대장이었어. 항상 모이라는 것도 채인우 였고 내가? 분위기 메이커도 누나였어. 분위기 메이커는 나였지. 맞아. 내가 생각하는 대장은 이설이었어요. 근데 설이가 이거 하자 뭐 하자. 내가 보통 설이가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이거 하자 그러면은 그래 그걸로 해 가. 설의 성격이 그래 이거 해. 뭐 약간 이런 성격이잖아. 맞지. 하지 마자 뭐 하고 수고 수 약간 이런 느낌이고 뭐 하자는 안 했던 것 같아. 너가 잘하는 게 이거 봐 얘였어요. 아까 말했던 그 지지배가 얘였어요. 아니 존나 웃긴 게 초적주 얘기하면 존나 싫어해. 근데 대장 얘기만 나오면은 내가 대장이잖아. 내가 대장. 나 대장 시켜주면 안 돼? 내가 대장할래. 대장할래. 무슨
그럼 리더십 좀 발휘해봐. 그러니까 안주 뭐 먹을 건데 이거 먹자. 안주 막 시키고. 그러니까 어, 대장 역할을 하기 되게 좋아했던. 아니 그때 항상 궁금했었어. 야 대장 누구냐. 방송에서. 나는 뭐 하자 하면 이거 좋아했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인호가 이때 인호나 지훈아는 이게 뭐 할래 하면은 뭐 가만 있다가 그러니까 먹자 괜찮아. 맞아. 그러면은. 유은이는 옆에서 젓가락. 유은이는 일단 음식 때 가면 술 안 먹으니까 딱 잡 이게 비린장 한 겹. 조기 대가리 하고. 맡은 분만 있었다니까요. 오디오 담당 영민이 형, 채인 누나, 유은이가 막 술 갖고 오고 안주 챙기고. 막내 역할 잘했지. 약간 도라에몽 느낌이야. 근데 막내 역할 잘하다가도 막 하다가도 다 안 하다가 와서 나한테 오빠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맞아. 맨날 유은이가 오빠 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웃겼어. 그래서 유은아 여기서 내가 나이 제일 많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 누구인데 엄마? 아 그거 어떤 다른 분 팬분이신 누구지? 근데 이제 탱구. 누구? 바로 탱구. 그거 빵. 봤어 나 며칠 전에 하는 거. 봤어? 잘 팔대. 잘 팔더라. 그래. 그래서 그러고 했었고 도화는 뭐였냐? 도화 역할이 뭐였지? 도화는 그냥 모르겠어. 난 채연 언니 말해 맞아. 무슨 난다. 그거 했지. 갑분도. 맞아. 커터질. 분위기 영민열 채연 다 뛰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맞지? 그랬나 모르겠어.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래서 진지충. 얼마 전에 채팅창 보니까 도화 팬이 그걸로 바꾸라 그러던데. 무릎표로. 그러니까 도화가 말만 하면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화 팬이 무릎으로 바꾸라 그래서 그냥 방송이랑 똑같은 것 같아. 방송에 사람들이 아는 그거랑 똑같은 이미지가 비슷했어. 그래서 그때 막 도화가 막 분위기 딱 하면은 또 최인나가 도화 한 번씩 까면서 뭐 쟤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도화야 아니라고! 나는 이게 웃기거든요. 난 이렇게 하는 게 웃겨. 채연이 말이 웃고. 맞아. 도화만의 그 세상이 있었어. 도화 월드. 그게 웃긴 줄 알고 하는데 안 웃어. 맞지? 아 그래? 맞지? 그러다 가끔 인호도 도화 좀 코스프레 했어요. 따라 했어. 내가? 이렇게 재밌어. 나는 근데 술 먹으면 재밌었잖아. 항상 인정? 안 인정. 아니 근데 오빠랑 나랑 진짜 재미없었어요. 아니 너보단 재밌었어.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지훈이랑 도화가 나보다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또 이거 다 싸웠어요. 이걸로 싸웠어요. 누가 더 재미없냐. 다른 사람은 이야기 지훈 누나랑 도화가 나한테 야 이노야 너보단 재밌어. 이건 나 진짜 기분 나빴어. 왜냐 난 술 먹으면 항상 재밌었거든. 맞잖아요. 맞아. 내가 그때도 그랬어 이노한테. 이노야 너도 김인호 말고 김영진 데리고 와. 맞아. 야 김영진들은 데리고 왜 자꾸 김인호에 우리 방송 안 써. 맞아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막 그랬어. 그치. 그냥 오잼이라 하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심을 가졌던 멤버였는데 이건 했으니까. 노도랑 도화랑 그 당시 무슨 사이였나요? 그것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아까 그것 때문에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갈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싸웠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이였어요. 여자로 안 봤지 서로. 남자도 안 보고. 근데 한번 이거 말할 거 있어. 한번 나는 조아가 나한테 기프티콘을 보낸 적이 있어. 그 형도 알지? 오빠한테도 보냈는데. 이 새끼가 중간에서 그 지랄 했네. 아니 내가 왜냐면 어느 날 내가 도화한테 방송을 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얘가 못한다 그래서 얘가 나한테 레모나 기프티콘을 보내준 거야.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영미 형이 옆에 있었어. 너 누구야? 하여주고 몰라 이거 도화가 보내줬는데요 하니까 얘가 그랬어. 야 도화가 너 좋아한다. 이 오빠 중간에서 그런 거 잘하네. 그냥 제가 중거충이거든요. 좋아하지. 아 진짜야 근데. 그래가지고. 아니야 지가 좋아했는데 지도 받았으니까 너한테도 막 괜히 또. 아니에요. 뭔. 나도 받았는데. 나 생각나서 미안해요. 근데 진짜 아니, 그런 거 없고. 근데 합방 거절하기가 조금 그랬어. 왜냐면은 그때 한참 그 연보랑 그것 때문에 오빠가 혹시나 또 욕 진짜 먹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내가 하려고 원래 한방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좀 미안해. 야 근데 나 진짜 짜증나는 게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너네한테 막 약 같은 거 선물해주고 그랬어. 맞아 밀크 시슬 맞아.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안 설렜어? 그냥 이건 약간 우리 아들 못생겨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또 나 하나 말할 게 있는 게 사심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둘이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솔직히 영민 아 맞아 진짜? 그래서 노도가 나한테 채인호 근데 진짜야. 맞아 너도 그랬었어. 인정? 채인호랑 사귀는? 진짜. 왜냐면 내 얘기 들어봐 누나. 알았어 흥분 그만하고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 진짜로 진짜 맞았다.
아 진짜 아빠 그만해 그만해. 어 진짜 아 진짜 같은데.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같이 만났어요. 왜냐면은 DJ니까 남녀 사이 만나면 남녀끼리 만나면 오해하니까 웬만하면 다 같이 만났는데 아 둘이서 술 먹는 거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 둘이서 술 먹는 거 없어. 잘못 봤나 내가? 네 둘이서 먹은 적 아 아니야 근데 아니 내가 왜 그랬냐면 형이 나한테 그랬잖아. 야 이누야 나 지금 케인이랑 술 먹고 있으니까 와 이래가지고 내가 간 적이 많을걸? 극장에서 지훈아가 있었죠. 어 그치. 어, 그래 그래 어. 막 그것도 그래 막 둘이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솔직히 둘이 사귀는 줄 내가 물어봤다. 물어봤었어. 근데 저는 어우 진짜 쉽지. 야! 예 뭐가요? 똑같아요. 그럼 OX 서조주랑 어 중에서 둘이서 술 마셔 본 적 있다 없다. 하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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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렇게 다, 합시다. 어, 손으로. 그러니까 네 명 중에 한 명이라도 1대1로 술 마셔 본 적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군지 안 우리 우리 다 껴야지. 우리 다 껴야 돼. 어 어 껴야지. 여자끼리 먹은 건 안 돼요. 어 그치 어, 이상 어, 이성끼리 노 어. 어. 아 이성끼리 수, 단둘이 술 먹어도 어, 서로 술 먹으면서 하나 둘 셋 응? 우리 빼고 너는요? 아 나 없지 어 있어요 예 누군지 안 물어보면 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쪽 빼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누나 잘못된 게 누나라고 단둘이 술 먹은 게 있어 왔잖아 얘가 뒤늦게 왔잖아 아 그건 빼는 거야?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야? 그래도 알지. 아 맞다. 그래도 우리 때문에. 아예 추측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심으로 먹은 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도랑 인호는 그 당시에도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 도아랑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니었다. 전혀 진짜 아무 어, 정말 그쵸, 뭐 사심 절대 사심 있었나요 저한테? 없었죠. 진짜 없었죠? 뭐야? 남자로 안 봤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자꾸 네가 뭔데? 그러니까, 아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어. 아니 안 부끄러워요. 아 미안합니다. 아 프레임을 계속 씌우시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웃겨서 그냥 나왔는데 영민이 퇴출 논의한 적 있나요? 어 맞아. 야, 질문이야? 누가 쓴? 이거 누가? 이거 시청자들 채팅창에 내가 딴 거야. 아 지금 이거 누군가 이거 쓴 사람 아니야? 쓴 사람 말해주세요. 왜? 퀵뷰 드릴게요. 아 왜 근데? 아 영민이 퇴출한 적 있냐? 제 소리 말해요. 아 퀵뷰 드린다고요?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택배 드릴게요. 에이, 접었으면 감추가 떨어졌죠, 약간. 어. 1년치 드려. 아, 진짜요? 아니지. 드리겠지. 우리는 뭐, 퇴출하고 뭐, 우리가 뭐, 들어올 때 가입시켜서 쓰고 맞아, 들어온 것도 맞아, 아니고.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우리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 남자 멤버 더 뽑자, 이거 있었잖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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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누구 뽑으려고 그랬었지? 아니, 뽑는다는 말이 아,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 한 명, 뽑는다가 아니라 한 명 원래 있었잖아. 누구지? 누구? 누구? 말해봐. 예? 아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 BJ 했다가 저번 친구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말해! 기억이 안 나. 아 말해봐.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말해주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네네. 기억이 안 나. 쌍구? 아 쌍구는? 쌍구는 누구야? 아 있어. 쌍구님 있어. 아 왜냐면은 우리가 남자 둘이니까 남자 한 명 더 있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얘기해. 근데 나 배고픈데. 밥이요? 너는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저 이따가 술 먹방 할 때 음식 제대로 준비해서 아 술 먹방에? 응응 어? 왜? 아니,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술 어. 어, 아니 몰랐어 제가 또 남도포차 메뉴로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아 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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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나이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팬이에요? 아니 너 팬이야? 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적혀있는 질문들이 계속 말했던 그건 맞아. 근데 저 질문하고 싶어요. 뭐? 존목질이 방송에 도움이 됐었나요? 솔직히 말하자. 너부터. 나? 난 돈... 난 반반. 아! 왜? 어, 반반 아닌 것 같아서. 반반 진짜 그럼 너는요? 자, 나? 네. 아니, 뭐 이렇게 돌아가자. 오케이. 나는 원래 방송을 이때는 잘 하다 말다 했으니까 없지. 도움이 안 됐다. 응. 어. X요? 도움이 안 됐다. 응. 저는 나름 도움이 됐어요. 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나님, 아, 감사합니다. 나이. 우아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방송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방송이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얘기하잖아, 씨. 야, 별풍선 받았잖아. 아, 그럼 그걸로 끝내면 되지. 썸. 지랄이 못생기네. 너도 지랄하지 말아야겠네. 너 그냥 나. 너 지랄이야, 너 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놀았어요. 이런 식으로 놀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티켓팅 하면서 놀았어요. 우린 그냥 이런 거 구경하고 다녀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 글씨를 그렇게 놀 때, 내 편이 없었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싸우고. 아, 이렇게 싸우고 맨날 이렇게 우리 둘이 맨날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 친하게 지냈지. 맞아. 그렇게 막 놀았어. 그래서요? 얘기해봐. 그래서 아니 왜냐면 직접적으로 방송에 이렇게 우리가 뭐 합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송 끝나고 스트레스 풀고 방송 막 얘기하고 막 좀 그래도 막 그때 뭐 설이도 있고 막 누나들도 나보다 방송 오래 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좀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긴 했죠. 그래서 앞으로 종목을 해요? 요즘에? 여자들 다 같이는 잘 안 보고요. 둘이 되게 많아. 둘이 많아. 형은? 저는 안 보죠. 형도 근데 형도 남자 비리 치고 사적으로 되게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맞죠? 응, 그쵸. 방송국에 보정이 많이 만나고 막 세야 K 많이 만나잖아요. 세야 K 자주 보죠. 그니까. 거기 항상 너도 있잖아요. 나 솔직히 거의 없지. 근데 너가 우리가 그냥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세 번 만나잖아요. 두 번은 너가 있어요. 그래? 네. 진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근데 뭐 그다음 저거는 좀 이거 어떻게 말하자 멤버들끼리 BJ 뒷담을 깐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소속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BJ 뒷담을 깐 적이 있는지 뒷담 우리 깐 적 없지 않아? 솔직히? 아 솔직히 BJ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누구를 말했는지 만약에 말했다 한들 왜 니 왜 그렇게 누구 있어? 아니야 이게 듣고 싶어 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서 저도요. 네. 네. 자, 오케이.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냥 뭐 배분도 몇 개 받았는지. 몇 개 받았는지. 뭐 개인적인 얘기만 했지. 비한 뒷담은 안 깠다. 뒷담은 안 깠죠. 아, 진짜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 없잖아. 장난 일부러. 장난이야. 느린 척 유도한 거지. 없어. 아이씨. 저희는 근데 그게 있었어요. 방송 얘기는 안 했어. 거의 웬만하면. 지금까지 방송 얘기하면은 이설이나 최윤호가 항상 뭐라고 했어. 여태까지 방송하고 또 방송 얘기해? 맞아. 방송 얘기는 안 했지. 그래서. 한번 서류 없는 기분이었는데? 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했었어. 또 얘기해. 어우, 말해서. 짜 먹어. 아, 월급 밀렸냐? 아니야.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이거는. 동안 얘기해, 굿질한. 굿질한. 근데 이거 너무 계속. 너무 연봉한 얘기. 식상하긴 한데. 아니,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연봉을 나한테 준 굿지밖에 기억을 못 해. 그 워낙 크니까 임팩트가 내가 연보한테 더 비싼 거 한번 가졌어 아 루이비통? 어 아 그거 너가 준 거였어?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방송에서 말해도 그냥 나는 구찌 100만 받은 사람이다 이거밖에 몰라 내가 100만 원 더 비싼 거 줬어 어 맞네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네 어 그러네 방지 바꿔 빨리 너구니안님 와 너구니안님 어서오세요 누님 어서오세요 형팬이야? 어 영민님 물끌물끌 얘기하다 아 너구니안님 어서오세요 누님 나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하잖아 어? 병풍선 터졌다 말해야지 아니 터졌잖아 병풍선 아 그건 끝났으면 그걸 끝내면 되잖아 너만 가서 쳐라 그렇게 어? 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전화가 이랬어 영민님이 연락컷이 몇 개여서 45,000개니까 아. 조만간 들어갈게요 라고 했던 분이죠 고니아님 안녕하세요 잘 보이세요 진짜 큰 손이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채희야 이채희 네 감사합니다 아 다 안돼 근데 루이비통 근데 그러면 이겠다 그러면은 루이비통 400만원이나 사줬잖아 그러면 진짜 그 프레임은 진짜 너무 아니 안녕하세요 그치?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안 사람도 많을걸 그 얘기 안다고 하는데 오늘 처음 안신 분들도 많을걸요? 아, 예 진짜 그러면 진짜 얼마 전에 도화 사건 터졌던 건 그건 진짜 다 완전 물타기고 프레임이긴 했네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발언은 정말 실수한 거긴 한데 그 발언 때문에 뭐라고? 아니 계속 너 훈이한님한테 인사하잖아 아 그게 말이야 아 그래서 됐다 이거지 아 근데 이거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치우고 이거 아니면 이번 아니면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 뭐 따로 연락은 하겠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보성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는 보성이 영상 편지 한번 보성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나는 보성이가 잠깐만 부금 틀어줄게 아니 부금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 아니 좀 약간 설레는 거 보성아 갈까? 보성아 안녕 인바게러드 캡처하세요 아야 뭘 대박 싫어 아니 보성아 진짜 군대 가긴 하는구나 어쨌든 잘 가고 그리고 되게 그 아주 굳건히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서
또 씩씩하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그 거기에 가는 거는 너가 말을 하면은 내가 갈 수 있도록 물어보면은 하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넌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좋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아, 그럼 저 연보성 빙의사 한마디 할게요. 면회 올 거야? 여기까지. 아, 재밌네. 그래서 뭐 근황 토크는 다 했고, 근데 난 가장 이게 했던 게 그거였어. 앞담화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좀 불만도 많았을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가족 프레임 씌우지 말고, 나는 뭐 너한테 없어. 나 너네 다 착해서 하지 말고. 알았어. 그 시절. 진짜 불만 있었던 거 그냥 지금 딱 말하고 다 털기로 어때요? 네.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이 이제 이갈고 있어. 아, 저 멤버 다 왔었으면 좋겠었어요. 누구한테 가장 불만? 한 명씩 다 있어요. 말할게, 깔게. 아니 시청자 좀 봅시다. 왜 이렇게 한번 몇 명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삐져서 분들이 저 속에 담아두지 말게요. 진짜로. 그냥 그때 그냥 불만 말하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하자. 아, 다시 보기 무섭다. 이 개새끼 나 쳐다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보기 무섭다고. 안 들리지? 채팅은 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뜯어 써야 돼. 들리나 안 들리나 해볼게. 뭐, 안 들려! 얼굴 존나 크냐나. 얼굴 존나 크냐나. 아우, 뭐야, 들리네! 크냐나. 아, 뭐야! 입으로! 아, 입모양으로 맞춘 거야. 입모양으로, 입모양으로. 뭐야! 시작합니다. 이거 그 납작이 어우. 주택이 날릴 뻔했네요. 시작! 아, 솔직하게 저는 내로남불의 진짜 끝판왕이 이 여자였어. 왜냐면은 자기가 우리 놀리는 건 그리고 우리가 자기 놀리면은 존나 삐져요. 입으로 네. 알아맞추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이렇게 할게요. 진짜 맞추라고요, 씨발. 와, 아니 진짜로 지는 막 분위기 메이커다 하면서 우리 존나 까고 남들 존나 놀려. 그래, 존나 찡쿵거리다. 찡쿵거리고 뭐 맨날 만날 때마다 막, 이 노야 나 어때? 이 노야 나 바뀐 거 없어? 아, 씨 바뀐 게 없는데 뭘 자꾸 바뀌어. 그리고 요만큼 염색한 거 모르잖아? 일주일 삐져. 개삐지네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존나 족같다고 뭔지 알아? 뭐? 이제 존나 싫었어. 그거 왜 하는 거야 맨날. 나 이거 왜 하는, 나도 진짜. 와, 그럴 때마다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왔어, 진짜로. 아, 그럴 때마다 뭐야, 진짜.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 삑사리 나면 냄새 난 적 있어. 아, 냄새 났지. 개역경. 진짜 입냄새 나한테. 원래 처먹었는데, 프레임 씌우는 게. 진짜 존나, 너는 할 말 없어요? 아니, 근데 재미없을 때 진짜 많아. 아, 억지로 쏘는 거야. 아, 너 억지로 쏘는 거였어? 아, 재미없을 때 좀 많지. 맞지? 근데 자기가 좀 재밌는 줄 알고 우리한테 웃음을 바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 아, 진짜? 그러면 웃어야지. 막 무슨 벨로 약간 그립 쳐놓고 이렇게 한번 서봤지 맞지 도와야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잖아. 맞아. 아, 그리고 또 말할게. 뭐? 아, 이거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아니, 지호한테 자격지심 있어. 나 느꼈어. 그거 못 차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생기지. 아, 이렇게 해야지 방송 방송은. 자, 여기까지. 들린 거 아니야? 이거 자꾸 표정 관리 안 되는데. 들렸어? 안 들려, 안 들려. 끝났어? 뭐 이렇게 존나 크네. 진짜 크네.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근데 나 화나. 아, 이건 나중에 말하자. 지금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댔다. 저부터 할게요. 아니, 저 깃밥 나오니까 저 마지막에 할게. 아니야. 저 깃밥 나와 진짜로. 야, 나 할게. 오, 존나 크네. 영수가 좀 줄여. 아, 최인아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좋댔네. 내가 제일 많이 깠는데. 시작해주세요. 먼저 시작하시죠. 알지? 원래 새끼한테? 어? 아, 솔직하게 말할게. 근데 진짜 아까 내가 프레임 쳐주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아까 그 말 맞잖아요. 자기 잘 되니까 우리 뒷담 친 거. 그치 맞지. 맞아, 우리 내팽이 쳤잖아요. 방송이라서 내가 그냥 조금씩 얘기한 거지. 어떻게? 아니. 어땠어요? 그 상황 알죠? 아무 그 사이 아닌데. 아, 모르겠다. 좋아야. 막 약간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었지. 약간 우리가 이제 단톡방이 이노가 지코 형이랑 막 돌아다니고 나서부터 단톡방에서 채팅도 안 졌어. 근데 안 나가고 있던 이유. 단톡방 소수 방송이다 풀려고. 야. 오늘도 약간 불안했어. 오늘도 개소리 할 거 같아. 그렇지. 적당성을 좀 모르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진짜 가속도 팔아버린 새끼라서. 아 진짜로. 어. 아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얘는 그냥 깔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약간 뭐라고 되지? 약간 앞뒤가 되게 다르다. 약간 그런 새끼고. 인간관계가 좀 되게 얕아요. 얕아요. 주변에 친구 없는 거 보면 알잖아요. 불쌍해서 처음 나온 거예요. 뭐 진짜. 그렇게 뭐. 편안한 척 하지 마, 병신아. 너 존나 깐 거. 괜히 지금도 멋있는 척 하는 거 X같아. 막 그냥 클럽 가서 춤도 못 추는 새끼가 클럽 가면 맨날 일하고 있는 새끼가 지금도 음악 즐기는 척 하면서 깔끔한 척 하지 마. 존나 막, 죽바 날리고 싶네. 아니, 클럽 가면 잘생긴 척 하고 막 그러지. 아, 이래요, 그냥 이러고. 지금 여기 휴지통 밑에. 이거 너무 이렇게. 휴지통 밑에 되게 더러운 거 있어요. 약간. 아이고,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까지! 끝났어? 네. 아 이게 원래 이런 건 방방방 하세요. 네, 근데. 아 아니. 나 해? 어, 너 진짜 커. 진짜 커. 좀만 좀 줄이면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좀 잘 들을만해, 들을만해. 잠깐만 미안해. 내가 이럴까 마지막에 한다는 거였어. 진짜 깔끔하고. 미안. 노래 좋아. 노래 좋아서 들을만하네. 좀 잘 안 무서워. 무서워. 나 진짜 무섭다. 전 뒤에 숨쉴게 해서. 와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아 무서워. 아 여러분. 아니야. 아 잠깐만. 아니 이제 시청자 봅시다. 왜 봐? 아 시청자 수는 보게. 저 끼어 됐어요? 아 이제 시작하세요. 예 그래도 하셔야죠. 아, 얘 근데 진짜 삐릴 것 같아서. 울어. 얘는 진짜 울어가지고. 아, 그냥 저 혼자 개새끼 될게요. 저 이제 일단은 이 지지배가 이제 단톡방에서 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깠어요. 하고 맞지, 맞지. 이번에 이제 사건 좀 한번 터졌잖아요. 저 그때 공중집이 돌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요즘에 만나는데. 아, 그 사람도 있던데? 뭐. 그. 개념글 올리기 너라고 영상 따서? 아 맞지? 그건 아니고 에이 반디캠 그거 영상 따서 막 올린 게 너라고 아 반디캠 안 써요. 아, 아 진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거 있다 만나서 시청자 얘기 찍도 안 해 시청자 수 얘기 시청자 수 얘기 찍도 안 한다고 근데 그것도 좀 똑같다는 거 있었어. 아 솔직히 말해서 지도 약간 옛날에 학고였잖아. 근데 자꾸 시청자 몇십 명 차이 안 나는 걸로 봤지. 영민이 형 까고 언제 얘? 아 또 두둔한다. 옛날에 서조주 시절 때. 아니 나 저 그것도 있는 게 솔직히 이러면 제가 이방갤러 같아서 좀 그런데 이방갤러긴 한데 그 비키니 방송했잖아요. 비키니 여섯 번씩 왔다 갔다 언제? 맞아. 도와 막 6,000명 7,000명 찍었었어요. 한 여섯 운동했다 몸매 이렇게 하면서 안 돼 그거 하지 마. 자 여기까지. 그거 하지 마. 자, 그래가지고, 아예 그게, 앞담화 방방 봐. 그렇게 해서. 그랬고, 근데 얘는 진짜 깔게 없어. 근데 도화는 솔직히 말해서 깔게 없어요. 좀 일부러 억지로 지연해서 한 거고, 도화는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도화는 그거 말 깔게 없어요. 예, 네, 진짜. 자, 됐다, 나 조졌다, 나 인생 망했다. 아, 끝났어. 뭔데? 내가 제일 심했지, 이 새끼야! 사람들이 오빠 얘기할 때마다 난리가 났어. 아 근데 너 말고도 얘네 이야기할 때도 난리 났었어. 아 내가 안 하면 얘네들 다 안 해. 눈치 봐. 난 좋아하는 깔 게 없어. 와 존나 크네. 개 커. 진짜 커. 야 영민이 이거 줬으니 거 갖다 버려. 하세요. 일단 저 씹새끼. 아 일단 저 새끼 저거 있잖아.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입냄새 너무 심한 민자. 아 진짜로. 입냄새가 근데 거의 쓰레기 수준이야. 아 맞죠? 아니 다들 맡아봤잖아요. 맞아. 쓰레기 수준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서 거기서 한번 더 썩은 냄새? 근데 저 새끼가 좀 멀리서 말하면 좋은데 또 저 새끼가 입 앞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 일단 이너야, 나는 이너야. 여기 좀 멀리 앉아있는 게 도와 괜찮아? 응. 아 그래? 응. 괜찮으면 됐어. 나는 네 옆에 앉아서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니 근데 솔직히 잘 바꾸자. 아니 너무 심해. 좀 뿌렸으면 좋겠는데 지가 그러니까 좀 알았으면 몰라가지고 그 또 술 먹으면 술 취하면 또 아 그 사람이 몸에 열이 많은지 또 그 입 그 입김이 존나 뜨거워. 그 진짜 뜨거운 냄새랑 같이 막 와. 진짜 개역겹습니다. 내가 그 맨날 오빠랑 얘기하다가 뭐 사주잖아. 뭐 그 카카오톡 기프티콘 주잖아. 그치. 그거 안 주지? 나랑 그냥 끊어.
존나 소심해. 자격심이 약간은 뭐 자격심이겠는데. 아 맞아. 되게... 그리고 충고를 못 받아들여. 자존심 존나 쎄. 그리고 자격심이 존나 지가 왕이야 그냥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정을 처음에는 하다가 아 근데 자기 그게 존나 확고해. 그래서 근데 왜 저만 존나 긴 것 같은 느낌이죠? 아 좀 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노래 끝났어. 노래 끝났어. 다시 끝났어요? 아 끝났어. 그리고 저 새끼 그거 좀 뗐어 여기. 아니 그러니까 스티커. 아 이거 살 아니야? 아니 저 스티커를 지금 1년 내내 붙이고 다니는데 좀 뗐으면 좋겠어. 1년 아니야 3년이야. 아 진짜? 타투 아니야? 피부과 가서 좀 하지 저거를 맨날. 야 그래서 내가 그 피부과 할인되는 거 그 정보를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럼 왜 안 가? 모르겠어. 그냥 얼굴에 타투 했나봐. 아이라인 좀 안 그렸으면 좋겠어. 이거 기집애 수준이야. 아이라인도 존나 그렸어. 아 계속하세요. 안 들려요 저는. 끝났어. 아 지금도 약간 삐진 거야 알지? 근데 일단 좀 들었어 지금. 지금도 얘는 스피커 안 해줘도 그냥 앞에서 깔 수 있어서. 아 진짜로? 어, 들어도 돼. 네 그냥 이렇게. 오케이 아 끝. 아 이 새끼는 그냥 까도 돼. 깃밥이 많이 나서. 아니 근데 너가 입 제일 많이 열더라. 아 이거 방송장이 하는 거죠. 아, 오케이. 아. 방송가네 한 거. 아 나 근데 나 진짜. 나 너무 무섭다. 왜? 어? 왜? 이런 거 까는 거. 왜? 솔직히 그냥 방송으로 이렇게 까긴 했는데 나 이렇게 방송 안 볼 거거든. 도아랑 채윤아 이렇게 마음이 여린다니까. 남한테 나쁜 소리를 못 해요. 아 저 없는 지우도 한번 하죠. 어? 아니, 사람만 해. 아! 지훈이한테 뭐 있네. 한번 들어봤는데. 저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뭐? 그냥 이거 드립이니까.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제가 진짜 이쁜 줄 알았다. 그거 하려고 그랬어. 근데 진짜 이뻐. 그거 하려고 재미로 하려고 그랬죠. 아, 뭐, 뻔해. 입냄새 얘기했을 텐데. 한 달 내내 술 먹어봐. 여기가. 난리 나요. 입냄새 안 날 수가 없어. 이발 닦아도 냄새 나요. 자, 다음 뭐. 다음에서 이제 앞담화는 끝났고, 이제 그래서 또 술을 먹으면 재밌는 멤버들이어서 술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네. 도화는 많이 못 먹어서 조금만 먹고. 아니, 그리고 또 한 명 더, 또 한 명 오니까. 언제 와요, 저분은? 이제 곧 와요.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 근데 번호 있어요? 도래. 나 친해. 도래. 그 누군지 알아? 누군데? 오메킴이 한다고? 너 오메킴이 안 지네? 오메킴이 어떻게 한다고? 오메킴이가 그렇게 한다고? 개발해냈어. 아 처음에 이거 때문에 진짜 웃겨가지고 막 울었어요. 너무 웃겨서. 성대모사 진짜 잘해. 이건 맞아. 이건 알아. 아 체인 아 조크. 해가지고 여러분들 술먹방 한번 해달라고 올라와가지고 술먹방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또 영민이 형으로 원래 쭉 가려고 했는데 술 먹으면 영민이 형으로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한 중간 끊고 영민이 형 방송으로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안으로 킬게요 여러분들. 그때 또 몰래 온 손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또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바로 넘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바로 오세요. 안녕.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려서 도화랑 저랑 투표해 주세요. 없으니까.